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는 우리 홍지창 선수. 우리 하지만 경화를 위해서라면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경화가 좋아하는 건 뭘까? 아, 생수를 골랐습니다. 생수. 운동할 때 아 진짜 포카리도 있잖아요. 포카리. 포카리나. 아 그거 한번 먹어. 네, 아 그렇군요. 그거 한번 먹어. 차에 또 하나 있어. 아. 네? 배달 주문이 도착하였습니다. 네 형님 좀 멋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우리 쉬우거든 언니 어디래 잠시 마지막. 그래 그래. 저는 상관없고 우리 경화만 쫓아다니겠습니다. 우리 언니를 찾으러 가는 우리 경화 씨. 인사할 때 일본어로 인사하는 아이들. 언니 우리 그때 인사한테 만졌다고 어떻게 했지? 아니 뭐지? 뭐였지? 뭐? 우리 그때 신날 때 우리 내가 뭐 만졌다고 했지? 안녕하세요. 진짜 없잖아. 자 자기소개 한번 해줄래요? 자기소개요? 네. 아니, 네 우리 영상 일정 안내지. 그래요, 네.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일단. 보여주다. 일단 네. 네. 어우 되게 아까 저랑 마주쳤을 때 인사부터 뭔가 좀 남달랐어요. 어디로 가요? 여기 한 여쪽으로 가. 음성 일장이라고 하는데 과연 네. 아, 음성 일장이야. 네. 근데 쑥스러워. 근데 약간 여기 놀이터 같은 데 없어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겉으로 느껴지는 약간 아우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우라가 있어요. 저는 청주 일장이에요. 아 청주 일장, 음성 일장. 네 진정한 일장을 한번 겨뤄볼까요? 다 지어만 생각나요. 맞습니다. 네 저기 저 스마트폰을 뒷주머니에 꽂아놓은 거 보세요. 저 레깅스가 없는데요. 네 엄청납니다. 네 빵빵아? 그새 금마도 나랑 같이 강내 나올래 했거든? 정규직에 정신병원 들어갔어? 정신병원 들어갔다고요? 그 친구요. 원래 강내 같이 여자 175 어때요 강내? 여자 175요? 어때요? 뭐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힘이 존나 세. 네 힘이 정말 세다. 이게 힘만 세면 재미가 없어. 어? 힘만 세면 이렇게 싸우는 거 맞아요. 우리 제일 먼저 가 있을까요? 네? 우리 먼저 갈까요? 네, 저 뒤에 놀이터 저기.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 사이 좋죠. 네,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여가지고 네 보기가 되게 좋은데. 네. 자 동네 놀이터에 왔습니다. 저 뒤에 따라오고 있는 홍지창 선수. 저분이 이제 우리 강냉 FC의 아이돌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 강냉 FC의 조회수를 누가 끌어올릴 것인가. 오호 우리 욕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걸 욕하지 말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제 언니 이름이랑 나이랑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세요. 나이랑 이름이요? 네. 이름은 안예지고요. 안예지. 16살이고요. 16살. 오. 혹시 똑같이 학교를 지금 안 다니고 있나요? 네. 아, 지금 또 배울 게 없어서 자퇴를 선택하셨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 같은 것도 한번 좀 이야기해 줄래요? 일이요? 네, 네. 일이라 하면 네, 네. 고깃집 알바밖에 없어요. 고깃집 알바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네 우리 본격적으로 인터뷰하도록 하고 일단은 네, 두 분 좀 여기서 네 좀 쉬고 계세요. 네 아이고 힘들다 나도. 다리가 짧아가지고 네 지금 이제 운동기구를 탈 수가 없는 우리 저 경미씨. 다리가 짧으면 네 맞습니다. 지금 아이고 높이도 꽤 높습니다. 혹시 지금도 키가 크고 있나요? 지금 성장판은 아직 열려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면 진짜 슬플 것 같죠. 평상시에 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네, 바른 자세로 있는 게 중요하고, 바른 자세로 있으면은, 네, 좀 키가 클 가능성이 높겠죠. 98 언더바 42.1 인스타 팔로우. 인스타 링크는 제가 항상 띄워놓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유명해져가지고 나중에 뭐 PPL도 잔뜩 붙여놓고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됩시다. 시합 들기 하기 전에 배워갈게요. 아, 좋아요. 네. 네, 우리 뒤에 이제 고양이처럼 나타나신 우리 홍지창 선수. 고양이? 네. 아, 저기 또 이제 또 왔네요. 저렇게. 네. 또 직접 차를 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는 우리 예지씨를 우리가 놓칠 수가 없겠죠. 네. 거기 앉아있으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시원하네요. 아, 시원해요? 네. 강냉이 FC의 지원 영상은 아직 올린 적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나 있나? 근데 우리 아직 안 올렸는데. 제가 16살이면은 이제 중3인데 원래는. 맞아요. 아, 그렇군요. 고등학교는 갈 생각 있습니까? 없어요. 아, 고등학교 갈 생각 없어요? 네. 아, 그렇군요. 말로 많이 했네. 경미야. 경미야. 왜? 나 지원 영상 있지? 어, 나 있어. 아니, 나. 있어. 있대요.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저 아직 업로드 안 했을 거야, 아마. 있는데요. 지원 영상 아니고 내가 봐야 돼. 아, 네네, 저기서, 그니까, 저, 네. 진짜, 네. 놀 때만큼은 한없는 어린 소녀 같은데, 하는 행동은, 네. 파괴왕을 부르짖는 엄청난,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굳이 애들 타는 놀이기구를 타겠다는 우리 홍재창 선수. 내가 타는 이유는 여기 바닥 닦아주는 거야. 우리 선수분들 위해서. 에너. 자, 야, 역시 강냉이 FC 아이돌. 생각보다 진짜 더러운데? 와, 이거. 닦아주긴커녕 발로 내 발 신발로 내려온 우리 홍지창 선수. 애들, 네, 결국 다른. 닦았는데. 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우리 소녀들. 네. 아, 누굴 탈걸. 아, 잘못했네. 결국 됐다. 닦았다. 저렇게, 네, 엉덩이로, 네, 미끄럼틀을 닦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네, 좋아하겠죠. 괜찮은데? 네. 남들 락하세요. 알겠습니다. 락하세요. 저부터 일단 팔로우 먼저 걸겠습니다. 네. 네. 아, 나 헤어진 한 달 반이야. 응검이 연애 헤어진. 네. 아니, 우리 지금, 아, 찍고 있구나. 네. 바람 안 듣고. 왜요?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닙니다. 편집할게요, 제가. 네, 듣고. 우리 아기.